지금은 법에 의해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크게 역할이 사실 없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 처리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까 또 회복도 중요한 그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담임이 학급에서 학급폭력 예방을 위해서 네, 어떤 굉장히 담임 중요한 역할이 있을 그치. 것 같아요. 사실은 생기부 자체가 없어져야 될 부서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서 그 선에서 예방이 되게 해야 되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좀 다르잖아요. 폭력 양상이 남자애들은 한방 폭력이고 여자애들은 이렇게 이기 폭력인데 그거를 생기부에서 교육을 일일이 다 못해요.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할수 없거든. 또 그런 단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폭력 예방 퀴즈라고 해서 그 경찰 여청재장님하고 감수를 받아서 개발해놓은 20개 문항이 있어요. 거의 뭐 학교 폭력 뭐 학생 사안들을 대부분 다루는 건데 그거를 교육을 선생님들이 숙지하시고 교육을 꼭 하셔야 돼. 저는 3월 원래 3월이 되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3월 둘째 주 이내에 그걸 꼭 해. 애들이 이것이 학교 폭력이고 이것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다. 이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인데 그 옛날 소년원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뭐 학교지만 물론 그때 강지원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 부장검사 시절에 소년원 원장하셨잖아요. 그때 강의 오셔서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 다 똑같아요. 그 말투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맞아요. 꿈칠 때, 잘하신다. 늘 똑같아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시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게 뭐냐? 땡땡땡. 한카디고 땡땡이 있다야. 그걸 제가 칠판에다가 땡땡땡땡땡이 있다. 소년원에 오는 공통점. 그랬을 때 지갑에서 문상 10,000원짜리를 딱 그래서 보여줘. 그래서 맞추는 분에게 이거 드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야. 응? 저걸 맞추면 손이 진짜야? 이런 거야. 아, 그럼 진짜 지금 꺼냈는데 내가 도로 집어넣으리. 그러면 얘들이 이 10,000원의 힘, 그들이 그걸 맞춰. 욱하는 성질. 그걸 맞춰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애는 그걸 맞췄어. 어떤 애는 못 맞추면 이제 초성 퀴즈. 이음, 희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맞춰. 애들이. 그거를 이제 문상으로 주고, 그게 이제 말하는 미끼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교육을 해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성질은 성질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욱하는 것은 습관이다. 습관이고 버릇된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버릇이니까 나쁜 버릇이니까 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애들이 쉬는 시간이고 가서 언제 애들이 또뭐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안보 그러니까 주먹까지는 안 갔는데 씩씩거리 듣고 있을 때 그럴 때싹 가가지고 귀에다 싹 대고.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런 거 아이들 손수라쳐. 너가 지금 열받고 화내는 거 그것이 이제 표현을 잘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이 메시지를 가르쳐줘.